윤석열 정권 보위를 위한 건의권익위의 정치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대표 테러 당시 관련 사건으로 저에게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흉기 피습 테러를 당한 바 있습니다. 충격적인 암살 시도로 이재명 전 대표의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흉기 피습 테러 현장에 있었고 이후 현장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 과정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행된 일련의 이를 정쟁화하는 권익위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조사 통보는 권익위의 국면 전환용 정치 행위입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면죄부를 주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그동안 묵혀왔던 야당 대표 정치 테러 사건을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국회 청문회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한 보복성 조사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를 대통령이 인지한 후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 대통령 기록물 보관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건의권익위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급기야 건의권익위는 제1야당 대표 테러 사건까지 정쟁으로 끌고 가 정권 보위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정치 행위를 강력 규탄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 피습 이후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습니다. 국명전환용 보복조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익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권익위가 요청한다면 모든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단,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재명 전 대표와 야당을 공격하는 보복의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권력기관을 동원해 정권에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은 탄압하는 무도한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증거가 쏟아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에는 눈을 감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